즐겨. 가보자. 아, 미쳐버리겠네. 아, 이번엔 돼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그릭입니다. 아, 제발 대라. 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어젯밤에 이제 다 정리하고 자려고 했거든요. 와, 근데 아이패드에서 갑자기 동영상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루마퓨전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이 아이패드를 OS를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이게 루마퓨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제 구형 OS하고 호환이 안 되니까 루마퓨전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진짜 망가진 줄 알고 엄청 놀랐는데, 좀 알아보니까 아, 루마퓨전, 그래서 루마퓨전을 지웠거든요. 다시 설치하면 될줄 알고, 근데 또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진짜 또 알아보니까, 와, 지금 설치는 일단 된다. 그 어제 동영상 하나 작업하던 거 날리고, 이게 깔리면 다시 그냥 열렸으면 좋겠다. 아, 한편씩 작업하느라 한 4시간은 보낸 것 같은데. 아, 아무튼 지금 그래가지고 에러가 났었고. 그러면 간단하게 업데이트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와,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은 진짜 좋은 것 같아. 인터넷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한참 좀 느립니다. 혼자서 처음에 진짜 망가진 줄 알고 엄청 당황했어요. 다행히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는 거 보이죠? 아, 이거 깔리고 그냥 일석이조로 내가, 아, 다행히. 오, 벌써 설치됐어. 와, 씨. 와, 뭔가 OS가 업데이트 되니까 굉장히 빨라졌는데? 제발, 떨리지 마라, 떨리지 마라, 떨리지 마라. 아예 또안 흘리는 거 아니겠지? 와, 미쳐버리겠네. 와, 안 열려요. 와, 큰일 났다. 뭐가 문제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했는데. 아, 안 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나의 루마퓨전. 와,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었는데. 한국에 있었을 때. 그래가지고 이걸 믿고서 구형이지만 이 아이패드 들고 온 거거든요. 많이 손해도 익었고 나쁘진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동영상 편집하는 데는 이게 가볍고 좋겠다 싶어서 들고 왔는데, 와, 이렇게 배신될 줄 몰랐습니다. 우선 해결하고. 제발. 스트레스. 아, 씨, 이거 큰데? 이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 와, 이거 열받아서 웃는다고 해야 되나? 웃을 때가 아닌데, 진짜. 이 전체적인 게 엄청 지금 차질이 생겼는데. 야, 정신 차려. 지금 미치지 말고 정신 붙들어 매야 돼, 이씨. 제발. 아, 미쳐 돌아가시겠네. 아. 지금 알아보니까 루마퓨전에서 아예 통째로 어제 작업한 데이터를 삭제하니까 루마퓨전이 열립니다. 절반이 성공이죠, 뭐. 루마퓨전 어제 작업한 데이터는 날려먹고 피곤해서 눈좀 감고 말하겠습니다. 어씨, 어제 작업한 파일은 날려먹고 그걸 삭제하고 났더니 지금 루마퓨전은 깔린 상태입니다. 아, 뭐가 문제였지? 저게 아무래도 좀 옛날 거라서 속도가 느린 건가?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 편집은 할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마지막 작업이 색을 입히는 거였었는데, 이제 커트한, 아, 아무튼 기술적으로 말하긴 좀 그렇고, 색을 입히는데 여러 파일을 한꺼번에 입히는 작업을 하다가 저게 저 지경이 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조금 저 기계가 파워가 부족하다는 거를 감안해서 작업을 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좀 피곤해서 쉬겠습니다. 아.
그나마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게 천만다행이니까 진짜 이거 신이 도왔어요. 영상 날리기 문제가 아니라 작업이 안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